안녕하세요. 템플턴의 퀀트 투자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새로 나온 책이 하나 있어서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요게 이제 그 새로 나온 책이었는데요. 월스트리트의 퀀트 투자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지금까지는 퀀트 투자가 그렇게 알려져 있질 않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역시 퀀트 투자를 강조하지만 그것이 퀀트 투자가 완전히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반드시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그 자료가 돼 데이터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자, 그런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매트릭스 스튜디오를 쓴 민병기 교수가 최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14년간 백테스트를 통해서 37가지 전략을 가져가서 시장을 이기는 법칙을 만든 것이 할수 있다 퀀트의 강황국 씨가 됐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실전 퀀트 투자라고 그래서 또 홍용찬 씨가 실전 퀀트 투자로 해서 17년간에 1년마다 리밸런싱을 통한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선 그렇게 세 정도의 책이 나왔지만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영준일슨이 새 책이 나와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 역시도 뭐 출판사에서 미리 보내와서 초반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책인데 그걸 봤는데요. 어쨌든 뭐 이제 다 읽어서 핵심은 끊임없이 이런 전략이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책의 퀀트 투자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펀더멘털이나 시장 가격, 거래량 정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요. 그 알고리즘을 토대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얻는 결론을 컴퓨터 또는 다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매수 매도하는 방법을 가져가는 것이 이제 퀀트 투자 핵심인데요. 인간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간의 감정이 개입하는 것을 조금 더 막고자 하는 의미에서 퀀트 투자를 강조하는 거죠. 따라서 퀀트 투자의 핵심은 결국 모든 것을 숫자로 말하는 것이 퀀트 투자입니다. 왜 그러면 숫자를 강조하는 거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숫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직관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직관에 따라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시장의 흐름을 보지 않고 직관에 따라서 행동하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가 개선하고 조금은 더 배제시켜서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객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퀀트 투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물론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퀀트 투자의 주 재료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백테스트를 중요시하고요. 그 백테스트의 단점은 또 뭐냐면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미래를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거를 기초를 삼아서 뭐를 만들 수 있냐면 더더욱 큰 수익률을 가져가는 방법으로서 과거 데이터를 미래의 수익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좀더 나은 전략으로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퀀트 투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그 퀀트 투자의 핵심인 데이터를 갖다 백테스트를 할때 끊임없이 뭐를 해야 되냐면 오류가 생기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맥시멈 드로다운 기간, 맥시멈 드로다운 기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쉽게 말해서 크게 조정한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 되지 않겠냐. 또 역시 지난번에 할수 있다 퀀트 강한국 씨에서도 백테스트 14년 동안을 우량한 지표로다가 37가지 전략을 가져가면서도 10년 동안 14년 동안 이번에 투자했을 때 최소한 2, 3년 동안 길게는 2, 3년,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동안 전혀 수익을 못 내고 손실을 가져왔을 때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다. 그것을 이겨내는 자는 결국
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더라. 그러면 이 퀀트 투자의 핵심은 또 누구였으냐? 역시 벤저민 그레엄은 현명한 투자자에서 뭐라 하면 투자를 하는데 기업을 우리가 투자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하지 않고는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를 중시하는 예, 벤저민 그레엄도 역시 퀀트 투자의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역시 영준 일세는 자세히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퀀트 투자의 그 모멘텀 퀀트 투자의 전략 하나만 갖고 가게 되면 또 수익률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서 언제나 그래서 또 다른 돈 전략을 갖다 합성하는 다시 말해서 퀀트 투자하더라도 시그널이 가치 시그널을 선택하면서 어떤 걸 가져가면 모멘텀 전략을 합성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큰 수익을 낼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 그래서 그 백테스트를 통해서 백테스팅을 통해서 우리 유료원들한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것이 실제로 휠라 코리아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예, 휠라 코리아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뭐 엄청나게 수익을 나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이 뭐죠? 퀀트 투자의 핵심은 팩터라는 게 뭐냐면 결국 시가총액이잖아요. 시가총액과 기업의 가치를 끊임없이 비교 분석하면서 여러분을 퀀트 투자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퀀트 투자를 해간다면 일치하는 행복 투자를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그거보다는 이런 퀀트 투자의 데이터 중시라는 것보다는 역시 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냐면 차트 전략으로 가는 게 너무나 많고 테마에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또 여기서도 이 영준 일세는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백테스팅이 무조건 예, 미래 예측 지표를 예,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 예측 지표를 예측을 투자로 잘하기 위해서 이 백테스팅을 하는데 어쨌든 다른 정황, 나쁜 정황과 좋은 정황을 갖다 함께 믹사해서 투자 전략을 짜야 백테스팅을 해야 조금 실수를 좀 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백테스트 어떤 지속적으로 또 하나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영준 일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속적인 그 노력을 가해야 전략 디자인이 아무리 전략이 아무리 잘짜 있더라도 우리는 끊임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늘 그걸 기억하면서 좋은 전략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랬을 때큰 수익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퀀트 투자를 지향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한 번쯤은 일독을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권해서 내가 퀀트 투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식으로 우리 전략을 갈 것인가 그런 것을 하나 연구 대상으로 삼고 투자의 전략을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아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립니다. 많은 도움 돼서 투자의 전략을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을 가서 행복한 투자로 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하는 전략의 하나에 동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새 책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 읽어보고 예, 여러분들의 제시를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